이상미 위원님을 제가 이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영화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만화. 아, 만화 같은 영화보다는 만화. 만화. 네. 왜 만화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화 같으니까. 만화 같으니까. 만화 같으니까. 네. LG 마무리로 이상훈이 나와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이 다시 3번 타자 박재홍 바깥쪽 스윙 스라우 투아웃 됐습니다. 박재홍 삼진. 4번 타자 심정수 넓게 든 타구. 우익수가 기다립니다.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LG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야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의 섭외에 임해 주셨는데 네. 혹시 어떤 사이인가요? 단장님? 아, 야구 후배죠. 야구 후배. 네, 오라면 오고 가라면 네. 가야죠. 아, 그렇게? 요새는 후배들이 더 무서워. 네. 말 잘 들어야 돼. 네. 단장님은 어떤 선배님이셨나요? 와, 근데 카리스마가 근데 네. 그 이제 마무리 할 때 뛰어나오잖아요. 네. 혼자 제가 벤치에서 아, 저렇게 뛰어나오면 힘들지 않을까. 아, 그 길이. 아, 네네. 숨이 찰 건데, 네네. 근데 그러면 이 마무리 할 때 힘들지 않을까? 그걸 꼭 제가 오늘 물어보고 네. 싶었거든요. 어, 네네. 네. 어떠셨어요? 그때 뛰어나오실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 정말요? 투수는 이 발가락에 가시 하나만 벗겨도 네. 공을 못 던지는 게 투수예요. 예, 그만큼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제가 어느 날 그 이제 한국에 복귀를 해서 네. 어느 날 이제 잠실 야구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마운드까지 뛰어갔어요. 네.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네. 샤 그러고 뛰어가는데 네. 아 이제는 내가 미쳤구나 거의 미쳤구나 그리고 네. 이제 아 이제 마운드에는 이제 걸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팬들이 네. 아 이 모습도 이제 보러 오는 팬들이 계시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딱 드니까 아. 이제 걸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잠깐의 거리지만 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 매번 뛰어가니까 하, 이걸 뛰어가지 말 뛰어 안 뛰어가야 되나? 네. 이런 생각 하다가, 네. 아, 그러면 배신이잖아. 그래서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네. 뭐 요새 뭐 라떼라 그러는데, 네네. 우리 때는 이 등장 음악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아, 이거를 음악으로 좀 풀어야겠다. 그래서 방송실에다가 네. 그 CD 한 장 주고, 네. 요 음악을 좀 네. 틀어달라고. 어, 그래서 그 음악을 틀었었어요. 네. 그게 그 외국 밴드 그 펄잼, 네. 펄잼의 애니멀이라는 곡인데, 네. 이 음악이 딱 나오면은, 네. 올라오면서 음악이 딱 나오면은, 네. 이제 마운드 흙을 고르면서 네. 이제 심호흡하는 거를 이제 네. 제 나름대로 이제 통달을 해서 번지고 했었죠. 네. 그렇죠. 그때 그리고 네. 이 머리를 휘날려서 뛰어갈 때 네. 뭐 저희가 타팀이지만 네. 와 카리스마가 진짜. 네. 저희 이제 단장님이 이렇게 많은 촬영을 다니면서 많은 선수들한테 얘기를 들었던 게. 엄청난 노력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조사해 보니까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노력파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정하죠. 인정하시네요. 네, 들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꼭 누구에 대해서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어느 삼자가 이제 제철을 생각하는 그런 네. 얘기를 하거나 네. 하거나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눈동자나 생각하는 모습 보면은. 네. 아, 이 친구가 굉장히 네. 이러한 사람이구나. 네. 성실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사는 모습도 네.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잘 뭐 진행이 네.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촬영할 때도 저뿐만 아닌 게스트들도 그냥 전화해서 며칠에 몇 시야? 와? 이러면 이제 오고 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장님이 생각하는 이상훈 위원님은 어떤 노력파였나요? 병규 형처럼 타고났는데 네. 또 거기다가 또 똑같이 노력을 네. 또 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 위에 그래요. 위에 그러니까 일본 갔다 오시고 네. 미국도 갔다 오시고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이성훈 위원님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표한 것이 끝나지 않는다면 잠을 자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선발할 때나 중간할 때나 마무리할 때나 이렇게 네. 그날에 해야 되는 그 운동량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러닝이 단거리가 20번 있는 날이다. 네네. 아니면 30번 있는 날이다. 네. 그러면
29번을 하면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네. 넘지는 않아요. 네. 딱 지키 내가 이제 정해준 네. 놓은 거를 지키는 거. 네. 이제 다 지난 상황에서 사람들은 네. 야 너는 뭐 야구로 뭐 잘했잖아 뭐 했잖아. 네. 근데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걸 떠나서 네. 사람이 저는 그냥 되는 거는 단 일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 네.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취미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네. 뭐 좋게 즐기려면은 네. 그리고 야구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당연히 그 정도로는 뭐 했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해야 되는 거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야구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데 여자 배구 해설을 한다든가 이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고 싶어 해. 그러면은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것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건데 이 세 개가 겹쳐진 일을 사람들이 해야 저는 모든 걸 쏟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와, 멋있습니다. 네. 그러면, 와, 진짜. 그러니까 처음으로 약간 야터뷰를 진행하면서 좀 정적, 네, 정적이 흐른. 아, 이렇게 좀 웃겨야 되는 거. 아, 아니요, 아닙니다. 네. 네. 프로 초창기 때는 이제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했었던 네. 그 행동, 네. 거지들을 다 그, 기록을 해요. 몇 번, 뭐, 웨이트 몇 번, 종목 몇 가지 몇 번, 이런 것. 한지 이거를 계속 기록을 하니까, 손발할 네. 때에는 똑같잖아, 돌아가는 패턴이. 네네. 돌아가는 패턴이 똑같으니까 맨날 한 일주일 걸 똑같은 걸 계속 적어가는 거. 네. 그래서 이만큼 쌓였는데, 네. 나중에 이게 딱 쌓이니까, 네. 이게 그냥 일기장, 이제 공책의 일기장이 아니고, 네. 이게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행동과 나의 네. 어떤 결과물을 이제 네. 구단하고 계약을 하니까. 근데 이 성적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방어율, 승률, 네. 뭐 승패 뭐 네. 이런 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네. 다 아니까 이거를 내가 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네. 이제 한 건데 당신이 읽어보고 네. 얼마큼 생각하는지 그 판단을 맡기겠다 그리고 네. 이제 계약을 하고 했었죠. 네.